아니 그때 아빠가 거의 물건을 던질 때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거의 날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카트에 타고 있으면서 예. 큰 도마뱀이 있는 쪽으로 우리 한빈이가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냥 카트에서 그냥 보려고 했죠. 관찰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신기하다고 내려서 뛰어가더라고요. 그럼 잡아야죠. 잡아야죠. 뛰어가서. 아니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제가 너무 빨라서 쫓아가야지. 아니 따라라도 갔어야죠. 아니 그래서 막 내리려고 하는데 걔가 저 도마뱀인데 가서 이렇게 막 보려고 하니까 또 도마뱀이 이렇게 선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애를 해치려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이게 쳐다봤는데. 네, 서로 관찰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네, 신기해서 막. 알겠습니다. 언세야, 얘기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더 재밌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어. 언세야, 야, 재밌지가 않아. 더 웃기셔야 되죠. 이게 한다고 한 거야 이게. 아니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자막 처리나 이런 걸 잘하면 그래픽이나 CG 같은 거 이걸 잘 넣어주면 재미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파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없음이라고 했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없음? 아 현석은. 현석은 엄마가 현석은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네. 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엄마는요 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하길래 엄마가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현서만 사랑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네. 현서야, 현서 엄마한테 평소에 어떻게 해주지? 효도? 효도? 그래? 효도 지금 하는 거야? 엄마! 효도는 무슨 뜻인지 얘기해봐. 효도, 무슨 뜻이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는 거. 그래 알았어. 저 현석은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는 건데 현석은 엄마한테 효도해요? 네. 어떻게요? 잘해주고 그리고 요리도 해줘요. 아 현석은이. 그 요리 현서야 맛있게 먹긴 하는데 참 힘들어 먹기가. 또 맛있는 요리 하잖아. 그래 알았어요. 고생해서 하잖아. 그래요. 고생해서 하잖아. 그리고 저 후라이팬도 해요. 후라이팬에다가 저기 후라이도 하고. 네. 그리고요 저는요 힘들게 후라이팬도 이렇게 해요. 무거운 거요. 그거 요리할 때 장난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 요리 재료로 요리해요. 후라이팬에요 계란도 넣고요 수박도 넣고요 파도 넣고요 치즈도 넣고요 케첩도 다 넣고 김도 넣고 섞어서 이모 좋고요. 그리고 귤도 넣어. 귤. 후라이팬에 귤을 넣어요? 망고도 넣지요. 망고랑 수박도 넣지요. 망고 수박도. 배울 요리는 못 되는 것 같아. 안 배울 거예요. 안 배울 거예요. 나 넣칠 것 같아. 그래도 현서가 엄마 생각하는 건 참 끔찍하네요. 현서야 가끔 엄마가 막 현서 야단치고 혼낼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제일 소중한 거. 사랑하니까 그렇잖아. 아유 알았어. 앞으로도 계속 엄마가 엄마 현서가 봄을 이뤄야 사랑해. 엄마 내가 맛있는 요리 해주면 엄마가 111번 해줘야 돼. 뽀뽀. 알았어. 많이 해줄게. 아 둘이 서 있으면 뭐 심심하지는 않겠어요. 그죠?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아빠 이미지. 믿은 마음. 우리 아빠는요 저랑 마음이랑 엄마보다 아빠 이미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요. 아하. 나가기 전에 엄마랑 아빠랑 한탕 싸우셨어요. 야! 그래서 차 타고 저녁 모임에 갈 때 한마디도 안 하고 분위기가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엄마 옆에 막 있으면서 의자도 빼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오케이. 평소보다 다정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어깨동무를 해갖고 엄마가 아이고 더운데 와 그러노 이렇게 해갖고 아빠가 우리 민아 진짜 귀엽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웃었어요. 이야. 아빠가 모임에 가서 화가 풀렸던 게 아닐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끝나고 차를 타는 순간 아빠가 눈이 또 이렇게 돼갖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갔어요. 이야. 그리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아빠한테 평소에도 내 칭찬 좀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응.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우와. 누가 볼 때.